금수저 상하. 장군이 승천을 괴롭히는 걸 본 태용은 총으로 자신을 위협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총알을 장전하고 발사한다. 회장 자리에 앉아 기분이 좋아진 태용. 하지만 유원장에 자신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글을 본 후 대책을 생각한다. 아버지가 들어오고 장군이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자 태용은 모든 걸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한다. 태용이 발사한 총에 놀라 팔을 다친 박장군. 장군이를 찾아온 태용, 장군 부모님이 왜 총을 쐈냐고 물어본다. 장군이한테 쏜 적 없는데요? 그거 실탄도 아니고 공포탄이었어요. 장군이 아버지에게 승천이를 공포탄 쏘며 괴롭히고 협박한 걸 얘기한다. 집에 데려다 준다며 승천을 타라고 한다. 날 왜 도와준 거냐는 승천의 말에 나 대신 맞은 너한테 미안해서라고 말한다. 편의점 알바하러 온 주위 수상한 남자가 밖에서 지켜본다. 승천의 집에 도착한 태용, 집안에선 조폭 집주인이 밀린 월세 내라며 협박하고 있다. 승천이 집주인 말을 무시하자 더 화가 난 집주인이 방 깨라고 말한다. 나가는 집주인 다리를 잡고 봐달라는 승천이 아빠. 집주인은 10,000원 줄 테니 자기 구두를 닦으라고 한다. 부모를 바꾼 걸 잘했다는 태영.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도신 바이오테크 청약증거금 10조 돌파라는 뉴스를 본다. TV에서 도신 바이오테크 공모주 뉴스를 보며 우여진은 박장군의 자존심을 긁는다. 승천이 아버지는 재개발 철거 용역에 돈을 벌러 나간다. 승천이 엄마에겐 학습 만화 그린다며 출판사에 나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철거 주민과 대치하며 위험한 상황, 동료가 승천 아빠를 도와준다. 승천 엄마는 집을 알아본다. 승천 아빠를 도와준 동료가 떨어뜨린 지갑에서 주위와 관련된 딸 사진을 보게 된다. 승천의 생일이라 일당으로 케이크를 사는 아빠. 태용은 주위 아빠가 마련한 자신의 생일 파티 준비를 한다. 태용은 아버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도신 바이오테크 공모주 청약을 했다. 나주인은 이승천의 집으로 가다가 이상한 할머니와 마주쳤다. 할머니는 나주이에게 내가 깜방 있고 못해준 말이 있거든 이라며 이승천에게 쪽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승천의 생일이라 미역국을 끓이는 엄마. 용돈을 주자 승천은 필요 없다며 날 낳아준 엄마가 선물을 받아야 된다고 안아준다. 행복하다는 엄마는 학교 생활 잘하고 있냐며 걱정스레 묻는다. 이때 나주이가 승천의 생일을 축하하러 집에 온다. 나주이는 이승천 집에 가서 명품을 선물한다. 승천의 방에 주이와 단둘이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태영. 황태영은 아버지가 주신 용돈으로 아버지 회사 공모주를 사봤습니다라며 36주를 아버지에게 선물한다. 흡족해하는 황현도 회장. 태용의 선물에 흡족해하는 황현도 회장. 평소와 다른 모습의 태용에 손님들도 의아한다. 태용과 승천의 생일이 같은 날인데 주인은 승천을 택했다. 참고서 초반은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있다가 만화가 그려있자 나주인은 이건 뭐야 라고 묻는다. 이승천은 우리 아빠 만화 따라 그린 거야 라고 말한다. 주희의 눈에 바퀴벌레가 들어온다. 갑자기 바퀴벌레가 나타나자 둘은 화들짝 놀라 피하다가 서로 끌어안는다. 결국 나주이가 교과서로 바퀴벌레를 덮는다. 분위기가 묘해질 때 나주이는 아버지 나 회장의 전화를 받는다. 나주이는 이승천과 함께 황태용의 생일 파티 장소로 향한다. 황태용은 생일 파티에서 평소와 달리 초대 손님들 아는 채 하며 감사 인사를 전인 뒤 초대 손님들의 신상 명세를 핸드폰에 넣고 다니며 일일이 호명하며 인사한다. 여진은 평소와 다른 태용의 모습에 의심을 한다. 예전에 한 말 미안하다며 여진과 샴페인을 마신다. 승찬과 태용의 생일 파티에 온 주위. 샴페인을 마시며
술 종류와 느낌을 말하자 주의가 의아해한다. 갑자기 피아노 쪽으로 가는 승찬. 서영씨는 황태영에게 피아노 준비됐다며 부른다. 당황한 황태영. 손님들은 환호를 한다. 그때 이승천이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한다. 승찬의 연주에 모두 놀라며 박수를 친다. 태용과 똑같은 피아노 연주에 영신은 의심을 한다. 모두 감탄하는 가운데 연주가 끝나고 이승천은 황태용에게 박장군 때 빈갚는 거라며 생일 축하한다고 말한다. 여진은 승찬을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주희가 생일 축하한다고 하자 태용은 빈손으로 왔냐고 묻는다. 이때 주희가 할머니에게 받은 편지를 건네준다. 황태용은 피아노 연주의 위기를 넘겼지만 나주희에게 할머니의 쪽지를 받는다. 내가 있고 말하지 않은 규칙이 있다. 생일날 친구 모를 만나면 원래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다. 선택은 늘 대가를 요구하지 행운을 빈다는 할머니 황태용은 급히 이승천을 찾는다. 이승천과 황현도가 스쳐 지나가고 황태용은 이승천을 찾느라 바쁘다. 황태용은 손님과 부딪혀 할머니가 준 편지를 떨어뜨린다. 승천이 파티장을 나가려는데 여진이 피아노 언제 배웠냐고 묻는다. 딱히 배운 기억이 없다고 하자 여진이 궁금하다며 라운지에 가서 커피 한잔하자며 같이 나간다. 황현도와 자꾸 마주치려 하는 승천. 위기의 태영.